40대 젊은 회장 이금열. 그는 한눈에 조직의 수장임을 알아볼 만큼 강렬한 인상의 소유자였다. 독불 장군이죠. 딱 독불 장군. 그리고 이제 본인이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들어요. 그는 누구의 조언도 듣지 않고 자신만의 감으로 사업을 확장시켰다. 수십 년간 건설밥을 먹은 사람들까지 한 손에 쥐고 흔들 정도로 독보적인 사업 방식. 죽고 싶어. 어? 당신 뭐 하는 그런 그의 능력이 가장 빛을 발한 곳은 재개발 사업이었다. 지금 그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서울의 아파트에 어떻게 보면 재개발 역사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도 이금열 그 회장이고. 어려운 형편 탓에 섬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가까운 도시에서 공고를 졸업한 후 돈을 벌기 위해 고향을 떠난 이 회장. 그런 그가 재개발 사업에 처음 발을 들여놓게 된 건 1992년, 23살 때였다. 지인의 소개로 한 건설회사에 들어가 사장의 비서 역할을 하게 된 이 회장. 그가 일하던 회사는 당시 업계의 천하통일을 이루었다고 알려질 만큼 재개발 사업의 중심에 서 있던 곳이었다. 과거에 적준이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1등을 달렸어요. 가진 고생 끝에 어렵게 잡은 동아줄. 높이 올라가기 위한 그의 노력은 남달랐다. 하루에 한 3시간 이상을 갖다 자지 않고 시간 나올 때마다 계속 업무를 갖다 추진하는 현장을 갖다가 계속 그 관찰이라고 할까요? 관리죠. 관리죠. 계속 관리해 나가면 새벽부터. 힘들 때마다 그를 일으켜 세운 건 언젠가 지하 셋방에서 벗어나 최고의 자리에 오르겠다는 욕망이었다.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고 그 결과 입사 5년 만인 1998년 28살의 나이에 대표이사로 취임, 성공의 문턱을 넘어섰다. 그리고 다시 15년 만에 10개가 넘는 계열사를 거느린 40대 회장이 되었던 것이다. 가난했기에 누구보다 성공에 대한 열망이 강했던 이금열 회장. 그가 20년 만에 맨주먹으로 이루어낸 부와 성공은 개천의 용이 사라진 이 시대의 마지막 성공 스토리로 회자되는 듯했다. 그러나 그의 성공 스토리에 숨겨진 또 다른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한 사람. 이게 저기 이금열 씨. 네, 제 이분 네, 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이금열 회장을 만난 곳은 15년 전 용산구 도원동 12번지였다. 출구가 이쪽이고 이게 지금 임대 아파트거든요. 1998년 봄,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철거로 폐허가 되었던 도원동 12번지. 갈 곳 없는 세입자 19세대가 물과 전기마저 끊긴 막루에 고립되어 배고픔과 질병을 견디고 있었다. 저기 철탑 위에 오른 한 달 가까이 물과 전기가 끊긴 막루에 고립되어 탈진한 주민들은 막루를 철거하기 위해 들이닥친 수백 명의 철거 용역들로 인해 또 다른 지옥을 경험해야 했다. 그렇게 죽음 직전에 끌려나온 주민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믿지 못할 한 사건. 안 된다. 제가 백성금 여기 수만들 거 그랬다는 거 잡았어요. 와, 잡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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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주민들이 막루에서 배고픔과 싸우고 있었던 3월 30일 새벽. 막루 밑에서 온몸에 불이 붙은 한 젊은이가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여기 뒤통수를 치는데 앞에서 불이 번쩍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정신을 잃었 뭐가 화끈하더라네요. 정신이 아찔해가지고 깨어나니까 병원이랍니다. 누군가가 쏜 화염 방사기에 맞아 전신에 중화상을 입은 것은 물론 불길이 기도까지 들어가 심각한 상태였다. 고립된 주민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하러 가던 28 젊은이의 인생이 처참하게 쓰러져간 그 시각. 그와 함께 물과 음식을 들고 막루로 향했던 이범희 씨는 한 무리의 괴한들에게 끌려가 무자비한 구타를 당하고 있었다. 당시 그의 나이 61살. 환갑의 노인에게 가해진 폭력은 그야말로 살인적이었다. 이 비장 파열이 돼. 그 안에 내 비장 파열되고 이 다리가 절골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항할 힘도 없었던 노인의 몸을 만신창이로 지지긴 괴한들. 그들은 당시
도원동 철거를 맡았던 회사가 고용한 철거 용역들이었다. 그리고 그 회사의 대표가 바로 이금열 회장이었던 것이다. 아마 이분이 총 지휘를 했으니까 그 이 적중이라는 뭐 내부 조직이라고 할까 뭐 회사라고 할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책임자. 그렇다면 대표이사가 되기 전 5년 동안 그가 회사에서 했던 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감추인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다원의 추악한 범죄 행위가 아무리 지능적이어도 감추인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입니다. 1998년 도원동 사건을 계기로 14개의 시민단체가 모여 함께 만든 한 철거업체의 범죄에 대한 보고서. 그것은 이금열 회장이 대표로 있던 다원건설에 관한 기록이었다. 당시 사회적인 파문을 많이 일으켰던 그리고 잔혹한 철거용역업체로 악명을 떨치던 이 철거용역업체 적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인권단체가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될 때가 됐다. 고발 대상은 다원건설이었지만 보고서 속에 기록된 수십 건의 범죄는 다원건설의 전신인 적준이 저지른 것들이었다. 적준. 재개발 지역 주민들에겐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이름이었다. 저희가 느끼는 감으로는 100%였어요. 그러면 적준이 왜 도대체 그렇게 많이 수주를 할 수 있었느냐. 매우 잔혹한 철거폭력을 행사했고 그리고 저항하는 철거민들에 대해서 아주 뭐 인정 하나 두지 않고 잔혹하게 철거를 했기 때문에. 그 시절 이들을 몰아내야 아파트가 생겼다. 1년 365일 따뜻한 온수가 나오고 주차 때문에 얼굴 붉힐 일 없으며 24시간 순찰을 도는 경비가 있는 중산층의 꿈, 아파트. 그 아파트를 위해 이들은 철거되어야 했다. 한겨울 찬물에 세수를 해도 좋고 수백 개의 계단을 올라가도 좋으니 나와 내 가족이 누울 방 한 칸 남겨달라고 애원하던 사람들을 두들겨 패서 내쫓았던 것이었다. 저희들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와서 좀 도와달라고.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전화를 막 하니까 다 끊어버린다고 해서 제가 그 상황이 너무너무 비참하고 우리가 당하는 게 이렇게 없어서 당하는 게 이렇게 서러운 것인가. 16년이 지난 일이지만 지금도 경찰의 도움을 요청했다가 외면당했던 일을 떠올리면 억장이 무너진다는 김현숙 씨. 그때 생각하니까 너무 나아요. 시간 한참 흘렀죠. 10년이 지났는데 그냥 하여튼 나는 다급하니까 일단 나와서 도와주세요. 지금 이런 일이 생겼다고 사람들이 다치고 집이 무너지고 있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소연 하는데 아무도 안 나왔어요. 일단 천지 차이잖아요. 깡패들하고 주민들, 세입자들하고 천지 차이잖아요. 근데도 이런 거를 보고 있는 경찰들은 밖에서 이거를 보고만 무기를 하는 거죠. 그날의 폭력은 이제 빛바랜 사진으로 남았지만 그 사진 속에 남아있는 한 사람만큼은 절대 잊을 수가 없었다. 이 사람은 그 얼굴은 봤어요. 얼굴 봤어요. 많이 봤어요. 찾아갈 때 이금열 씨라고. 정장 입고 다녔어요. 편지가 당시 적준이 담당했던 수십 군데의 철거 지역을 종횡무진 누비며 용역들의 우두머리 노릇을 했던 이금열. 적준이 생기면서 걔들이 같이 했죠. 행동대장으로 적준의 행동대장이 있어요. 적준의 폭력 현장에는 늘 그가 있었다. 귀하의 집은 내일부로 철거됨을 알려드립니다. 적준이 90년대 철거업계를 평정할 수 있었던 건 현장에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주민들을 몰아낸 그의 활약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28의 나이에 적준을 물려받게 된 이유였던 것이다. 그런 폭력배들을 상대로 집을 지킨 건 여성들이었다.
남자들이 나서면 어김없이 대형 폭력 사태가 이어지곤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적주는 그런 여성들을 상대로 추잡한 행패를 서슴지 않았다. 우리 여성분이 브라다만 팬티 삼각팬티만 입고 누워 있는 거를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그 잠바를 벗어가지고 가족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절망감은 용역들에게 당한 폭행보다 더 아픈 상처를 남겼다. 1997년 7월 동대문구 전농동 재개발 지역에는 매일같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적준 용역들과 주민들 간에 벌어진 전쟁 아닌 전쟁. 사람이 사는 집에도 걸핏하면 불을 질렀던 적준 용역들. 어린애들이 있어요. 어린애들이 대피하고 있어요. 엄마들이 여기 나왔기 때문에. 어떡해요 어린애들. 나쁜 놈들. 어떡해요. 그러나 사방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면서도 주민들은 골목길을 막아선 적준 용역들을 뚫을 수가 없었다. 그날 집에는 8살 준영이 혼자 남겨져 있었다. 부모들이 용역에 맞서 싸우고 있는 틈을 타 아이 혼자 자고 있는 집에 불을 지른 적준 용역들. 하루라도 빨리 철거를 마치기 위해 주민들이 공포에 질려 스스로 떠나게 만드는 것이 적준의 대표적인 수법이었다. 어떻게 해요? 동일 마시지 마세요. 맞아요. 애들 있어. 적준은 사람 죽인 거 우습게 생각해요. 걔네들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다칠 것이라는 걸 생각 안 하고 죽어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해요. 철거를.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참 많이 죽었어요. 죽고 많이 다치고. 그날도 시뻘건 불길이 솟았다. 10명의 주민들이 있는 망루를 집어삼킨 불길. 피할 길이 없었던 사람들은 18m 높이의 망루에서 목숨을 걸고 뛰어내렸다. 그날 망루에서 뛰어내린 사람들 중 가장 큰 부상을 입었던 태영 씨. 이쪽은 실명한다 그랬거든요. 여기 신경이 올라가는 게 끊어졌다 그랬어요. 이게 그때 찢기지면 다 꿰맨 거예요. 이런데 꿰매고 팔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그렇게 하고 뭐 여기 무릎 연골 다 나가고. 그날 막내에서 불길을 피해 뛰어내렸던 김일준 씨.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구급차가 아닌 적준 용역들의 무자비한 구타였다. 집으로 떨어졌는데 애들이 둘러싸가지고 제가 볼 때 한 30명이 딱 둘러싸더라고요. 그냥 받기 시작하더라고. 그렇게 당한 폭행의 기억은 16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를 붙잡고 있었다. 이제 나이를 먹어지니까 그때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귀가 밤이면은 막 앵앵 더 소리가 더 커지고 그러더라고. 못 오고 발로 막 차고 막 쌓아놓금을 한 달이면은 한 열몇 번 해요. 철거 지역의 주민들이 고통과 시름 속에 보낸 15년의 시간 동안 이금열. 그는 차곡차곡 부와 명성을 쌓아가고 있었다. 1998년 다원건설의 대표가 된 후 그는 본격적인 재개발 사업에 뛰어들어 철거 용역의 우두머리라는 이미지를 벗고 기업가로 변신했다. 그리고 2003년 철거가 아닌 시행과 시공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던 것이다. 3천억 정도 이제 벌었다. 3천억, 4천억? 그 정도 얘기했었으니까. 인센티브 1억씩 받았다. 세금 공제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줘버렸대요. 90년대 아파트 건설로 유명했던 청구를 인수해 골프장 사업에도 진출. 두 개의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10개가 넘는 계열사를 거느린 젊은 회장으로 등극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직원 한 명이 검찰에 투소를 내면서 그의 성공 신화는 깨지기 시작했다. 그가 관여했던 재개발 사업의 비리들이 확인되면서 검찰의 추적이 시작됐고 도피 생활 4개월 만인 지난 7월 검거되었던 것이다. 그때부터 속속 드러나기 시작한 40대 젊은 회장의 어두운 과거. 제일 먼저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재개발 과정에서 오간 검은 돈이었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철거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국내 최대 철거업체 다원그룹의 임 회장으로부터 총학장이 줄줄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그렇게 거기까지 클라면 정치권력이
제일 크게 밑에서 도와줬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뭐 그 공권력들도 거기에 따라서 그냥 다 눈감아주고. 이를 위해 그는 자신이 데리고 있던 직원들에게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혔다. 90명이 넘는 직원들에게 강제로 미분양된 청구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 168억 원의 담보대출을 가로챘던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회사가 회사에서 내가 책임지고 직원들한테 피해 안 가게끔 다 해결을 해주겠다. 나중에 이제 상황이 이제 완전히 안 좋아지게 되니까 이제 나 몰라라 하는 거죠 지금 회장. 그러나 그는 자기 살 궁리만 하고 있었다. 1차 공판 당시 이금열을 담당했던 변호사만 29명. 황당하죠. 제가 직접 그 사건 검색 기록을 보니까 세어봤어요. 증인 5에 대한 변호인단 수를 세어보니까 27명인가 되더라고요. 지금 돈이 없다고 하면서 그 변호사는 어떻게 수임료를 낼까 그 생각이 좀 드네요. 이금열이 인수했던 청구건설 역시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원래 여기 피아노 가게인가요? 피아노. 네, 피아노 교습소. 한때 200명 넘는 직원을 거느렸던 기업. 그러나 이제 문 닫은 학원보다 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좋은 회사였는데 어느 순간에 인수 한 번 잘못돼가지고 회사가 순식간에 망했다. 거기 따라가지고 저희들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거의 20년 가까이 다니던 직장을 잃어버렸잖아요. 현재 그가 손을 댄 대규모 재개발 사업은 모두 중단된 상태다. 총 9천억 원이 넘는 대출금은 공중분해되었고 관련 업체들 역시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적준 고발했을 때 수사를 제대로 좀 했더라면 아마 지금 이런 사태가 안 왔을 겁니다. 근데 지금 PF 이거 뭐 몇천억짜리 무너지고 그렇게 되면 전 국민이 피해보는 거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전체가 키운 괴물이 아닌가. 23세의 철거 용역을 20년 만에 재벌로 키워낸 우리 사회. 거긴 우리 사회가 외면한 서울의 슬픈 재개발 역사가 있었다. 당시 정부는 올림픽을 앞두고 그 전까지 국가가 주도하던 재개발 사업을 집주인과 건설사 등 민간에게 넘기는 합동 재개발을 발표했다. 서울 재개발 광풍의 시작이었다. 광풍은 그 올림픽이었지만 사실은 그 중동 경기가 끝난 다음에 들어온 그 중장비들, 건설 회사들에게 그 일감을 주기 위해서 85년, 6년부터 그 재개발을 대대적으로 했거든요. 집주인이 땅을 내놓고 건설사들이 돈을 대는 합동 재개발이었다. 직접 붙게 되거든요. 국가하고 주민이 직접 싸우게 되니까 국가가 슬쩍 도망간 거예요. 법을 개정해가지고 그걸 갖다 다 조합에다 권한을 주는 법을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자기는 뒤로 빠지고. 그럼 조합은 누가 하느냐? 그거 누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용역이라는 존재가 그 시스템 자체에서는 뭐 꼭 필요한 존재이고. 원래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그 용역회사는 입산인데 거기서 적준이 나오고 적준에서 이제 또 이렇게 다운으로 나오고 또 뭐 그 위에 뭐 다른 여러 철거 용역 업체로 이렇게 이제. 실제로 이제 두 군데서 가져갔다고 봐야죠. 하나는 국가, 하나는 그 건설회사. 그런 국가와 건설회사의 요구를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이루어 주었던 것이 바로 이금열이었던 것이다. 꼭 이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또는 뭐 아주 강렬하게 표현하면 착취해서 부를 이룬 이런 케이스로 볼 수도 있지만 그 뒤에는 보다 더 합법을 가장한 어떤 세력들이 분명히 있었고 범법하고 나쁜 일을 해서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낸 사회가 더 큰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철거하고 있었던 건 집이 아닌 사람이었다. 그들의 피눈물로 반죽한 시멘트를 발라 그들의 절망만큼 높이 쌓아 올린 콘크리트 건물. 그것이 지난 20년 동안 우리 모두가 내 것이 되기를 꿈꾸었던 서울의 아파트다.